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짹짹이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오늘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수능 커리큘럼 가이드 촬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 내가 진짜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은 잘해 왔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수능까지의 길이 괴로운 시간만은 되지 않도록 선생님 옆에서 손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 드릴게요. 일단 수능 커리큘럼 가이드에 선생님의 전반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게 추가가 되었는지 해당 내용들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 완성이 있죠. 가장 중요한 수능이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모든 교육과정상의 내용들을 모아서 다루는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 완성은 수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이 개념에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다른 과목보다는 좀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 이유는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개념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다시 부활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다지도 소중한 연표 특강이죠. 사실 연표 특강이 사라졌었어요. 2년 동안은 그 이유가 연표 문항의 출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서 단순하게 연도를 암기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걸 배제한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2년 동안 출제가 잘 안 돼서 선생님도 그 트렌드에 맞게 연표 특강을 별도 강좌가 아니라 개념 완성 강의의 연표 특강을 또 녹여내서 그 안에서 연표 특강을 다뤄줬었는데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작년에 6월 평가원부터 두드러진 특징으로 다시 연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총 20 문항 중에서 절반 이상 문항이 연표 문항에서 출제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역사가 또 여러분 뭐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죠. 이 시간, 연표적 흐름 자체가 또 개념 완성을 공부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표 특강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지도 소중한 연표 특강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조금 이따가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얘기를 해드리고요. 탁월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가장 중요한 기출 문항들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 해당되는 모든 문항들 총 11개년치의 문항들을 전부 다 모아서 패턴별로 나누고 살펴보는 문제풀이 강좌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리한 파이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직전에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되었는지 소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수능 전에 총정리해 보는 모의고사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우리 N수생 친구들 있잖아요. 이미 고3 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 커리큘럼 한 바퀴 돌린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좀 더 심화된 커리큘럼을 원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N수생 분들을 위한 신선한 모의고사 강좌가 또 빠르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각의 내용들이 다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체 커리큘럼을 따라올 거지만 각각의 모의고사 전에 신선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심화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커리큘럼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 완성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 완성은 총 3권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적인 본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복습책, 그리고 암기책인 기적의 요약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복습책과 기적의 요약노트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 버전과 이북 버전이 각각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은 다양하게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거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종이책에서 나가는 복습책 같은 경우에는 줄글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줄글을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수업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읽듯이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이북용 버전에서는 복습책에 해당 중요한 개념에는 빈칸이 뚫려 있어서 빈칸을 채워보면서 또 읽으면서 다양하게 다중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적노트 같은 경우에도 종이책으로는 셀로판지랑 같이 나가가지고 중요한 개념 어를 셀로판지로 가리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외우고 셀로판지를 치우면 그 빈칸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암기를 위해 특화된 책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북용으로 전자책용으로 제공이 되는 것은 뒤에 자주 틀리는 선택지랑 표현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들어가 있고 빈칸도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뚫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백지 복습을 여러 번 전자책을 쥐었다 썼다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장 강의 버전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36강에 더불어서 각 단원별로 진행되는 복습 강의 OX 문항 풀이가 복습 강의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1월 2주차에 개강해서 3월 2주차에 종강하게 될 거예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선생님 생각하기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A라고 하는 공부해야 되는 개념 요소가 적은 과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처럼 공부해야 되는 개념 요소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과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강좌는 공부해야 되는 개념의 양은 역사 과목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이 개념을 한정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풀이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대신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개념의 양은 다른 과목보다 많을 수 있지만 개념 완성을 완벽하게 하면 못 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의 이 강좌가 바로 개념 완성 강의입니다.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 완성 올해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 교과서 출처 표시입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모두 교과서가 총 몇 종이죠? 4종이에요. 천재, 미래행, 금성, 비상이 있는데 교과서 4종에 모두 나온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교과서 한 종이나 두 종에 나와 있는 좀 다소 지엽적인 내용들 내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안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 출처 표시를 천재, 금성, 미래행 이런 식으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덜 중요한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교재와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꼼꼼히 복습한 이후에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의 내용을 연표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연표 특강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표 정리 부분만 들으면 더 짧으실 거예요. 교재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연표 암기책이라고 해서 미니북 사이즈, 미니 사이즈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셀로판지랑 같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기책은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연도는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자주 인출할수록 좋잖아요. 자주 인출할 수 있도록 암기에 굉장히 특화된 책으로 만든 게 암기책입니다. 여기에도 교과서 분석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서 교과서 4종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면은 가려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교과서 3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파란색, 교과서 2종은 초록색, 교과서 1종에만 언급된 것은 황색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연표와 다소 흐름으로 파악해야 되는 교과서 1종 같은 거에 나온 연표들을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북은 수업책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열심히 연표적인 흐름을 스토리텔링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거 워크북에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필기해가면서 듣고 해당 연표에서 출제가 되었던 모든 기출문항들을 모아가지고 그 연표에 해당되는 문항들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워크북에서 본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주차에 개강해서 4월 4주차에 종강을 하게 되고요. 이다지도 탁월한 문제풀이 뭐 선생님 짹짹이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강좌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한 기출 문제를 푸는 강좌가 아니에요. 문항 1번 다음 뭐 가에 해당 내용, 하는 내용을 고르시어 사료 해석하고 문제 풀고 하는 강좌가 아니라 모든 기출 문항을 완벽하게 해체해서 재구성한 강좌입니다. 총 3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재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권, 학원, 미니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 문항을 패턴별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이다지와 관련해서 이다지 강사의 업적과 관련해서 문항이 출제된 것이 있으면 그 문항들만 모읍니다. 그게 만약에 패턴 1번이라고 하면 이다지 강사의 업적과 관련해서 출제했던 모든 사료를 사료의 패턴에서 따로 분석을 하고 사료 해석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해나가시겠죠. 선택지 패턴에서는 이다지 강사의 업적과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모든 선택지들을 OX면 OX, 단답형이면 단답형, 연표형이면 연표형으로 완벽하게 해체해서 다시 하나하나씩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이건 너무 쉬워서 예를 들어 진시황 뭐 분석 행위를 일으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만 듣더라도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선생님이랑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내용이라 하지만 또 중요하고 베이직한 내용들이 다 기본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봐도 되는 내용들은 상권에 다뤘고요. 내용이 좀 어렵고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책, 학원이 바로 수업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한 OX 문항들이 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OX 문항보다 좋은 게 없어. 이 OX 문항에 대해서는 미니북, 작은 사이즈로 된 미니북에 OX 문항과 관련된 해설을 바로바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독서실 갈 때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미니북을 통해서 OX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는 게 바로 미니북입니다. 4월 5주차에 개강을 하고 6월 2주차에 종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끝냈다면 사실상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나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계교재가 있잖아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수능특강은 문제풀이에서 연계교재에서 올해 출제가 됐던 내용 들을 다룰 거고 수능 완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에서 수능 완성에서 올해 처음 나왔던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총 4회차의 모의고사로 제공이 될 건데 선생님의 파이널은 단순하게 또 모의고사를 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모의고사에서 한 회차에 총 20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문항 하나하나당 거기에서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는 개념, 자료, 연표, 선택지 등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크릿북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시크릿북에서 전범위의 개념, 전범위의 연표를 다룰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이 한나라 무제랑 관련해서 출제가 됐다. 한나라 무제랑 관련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개념, 자주 틀리는 선택지, 자주 틀리는 개념, 자주 나오는 빈출 자료, 지도 같은 것들을 시크릿북에 다뤄가지고 수능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건 봐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총 정리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월 4주차에 개강해서 10월 1주차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파이널은 보통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되어 나가요. N수생 친구들이 활용하면 베스트인 것이 바로 신선한 모의고사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신선한 모의고사 역대 예리한 파이널의 이 묶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 13회차씩 제공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만 신규 개강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모두 다 신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교재는 총 한 권으로 나가게 되고 회차별로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리한 파이널과 똑같은 양질의 모의고사로 고난도 문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도 고난도 문항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러분들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달력 펼치고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쭉 계속해서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다지도 설레는 역사 개념 완성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이다지도 소중한 역사 연표 특강이 진행되어 나갈 거고요. 5월에서 6월까지 역사 문제풀이가 진행되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신 이후에 9월부터 10월까지 수능 직전에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을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필수적인 강좌 모두 다 필수적이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계교재랑 관련해서 수능특강은 문제풀이에서 수능완성은 파이널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 보고 연계교재에 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이 수능 커리큘럼 가이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끝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당부하고 싶은 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때 나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도 어릴 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어릴 때 글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글쓰기 대회에 나가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이 상장을 받아오면은 엄마가 그 상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코팅을 하셔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었는데 벽에 상장이 하나 늘어갈 때마다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글쓰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부모님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마지막으로 공부라고 하는 활동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활동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활동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던 대학에 들어가서 꿈꾸던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혜택과 가장 크게 삶이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라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밖에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내내 지치게 돼요. 아, 내가 엄마 아빠만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과도한 기대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버리기 쉬우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나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넣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가이드는 끝이고요. 선생님이랑은 이다지도 설레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개념완성 1강에서 만날게요. 안녕.